단두종 폐쇄성 호흡기 증후군 저번에는 사실상 이제 좀 리서치를 주로 하시는 제인 레드로 선생님의 이제 어떤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임상에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좀 추가적으로 보충할 만한 내용을 이제 스탠리 선생님 강의도 이제 똑같은 학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충을 하는 걸로. 저번에 클레어 선생님이 이제 바쁘셔서 따로 자료를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아마도 이제 설명을 저희야 뭐 해부구조 알고 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듣기 좋았던 시간인데 또 약간 낯선 분들한테는 이제 정신이 좀 없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일단은 상부호흡기 뭐 구조부터 해서 좀 차근차근 봐야 되는 사실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조금 같이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보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브라키세팔릭 옵스트럭티브 에어웨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호흡기랑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까지 포함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태들을 포괄해서 말하는 거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브라키세팔릭 중에서도 익스트림 브라키세팔릭이라고 표현을 하는 퍼그랑 프렌치 불독이랑 불독에서 많이 이제 호발을 하고 있고 이 저희가 이제 주축이 되는 내용을 제공한 이제 제인 레드로 교수님이 이제 주로 이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문제들은 아래쪽에 잘 확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앞에 말한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길 수가 있죠. 어쨌건 이게 예전보다는 관심 범위가 늘어나고 뭔가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치료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제인 레드로 교수님이 이제 2020년도에 연부조직 학회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거든요. 이제 호흡기를 특집으로 했었는데 그 연자 중에 한 분이셨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프렌치 불독이랑 잉글리시 불독, 퍼그에 대한 이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리서치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뭐 정형외과로 치면 게이트 어날리시스에 거의 맞먹는 그런 홀바디 바로메트릭 플레스모그래피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스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지표를 만드셨고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죠. 그래서 뭐 컨퍼메이션 리스크 팩터도 위에 품종에서 확인을 한걸 저번에 소개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요 장비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상상에 활용 가능한 펑셔널 그레이딩 시스템을 이제 요 객관적인 거랑 연동을 시켜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흡기의 기능 평가에 해당이 되는 그리고 운동 부하 이제 테스트를 포함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만들었다라고까지 제가 저번에 발표를 드렸고 그럼 이제 요 리서치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제 뭘 임상을 더 잘하겠다고 여러 가지 툴을 만드는데 실제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중간중간에 이제 레드로 교수님 발표랑 이제 제가 일부 좀 발췌를 해서 옆에 있는 스탠리 교수님 이분의 이제 자료들을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이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오른쪽 스탠리 교수님이 경력은 뭐 거의 뭐 십몇 년 이상 훨씬 더 많은 임상 가시고 이분은 뭐 창상으로도 유명하지만 상부호흡기에 대해서 라링젤 패럴라이시스 이제 그걸 확장한 개념인 골프라고 하는 제리아트릭 온셋 라링젤 폴리 유로파시 라고 하는 이제 전신질환의 하나로 레진저 패럴라이시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그 다음에 노르시테리어가 브라키세팔릭은 아닌데 이제 좀 특이한 호흡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브라키세팔리 연구까지 좀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 이분의 강점은 임상과 관점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툴들을 좀 개발을 한게 있고요. 왼쪽에 있는 제인 교수님은 아까 말한 그 홀바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주로 브라키세팔릭에 좀 집중을 해서 한 분이라 이분은 좀더 기능 평가에 강점이 있는 분이고 스탠리 교수님은 이제 기능도 보긴 하는데 이제 사람 이비인후과에 준하는 이제 비주얼 평가를 하는 걸 이제 좀 굉장히 고도화시킨 선생님이셔서 두 가지 방식을 좀 융합을 하면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진단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가 한 100장 정도 되는데 한반좀안 되는 거는 요 부분인데
하나씩 얼른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은 제가 슬라이드 위에다가 각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은 그 사진을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진이 없는 내용은 제가 추가로 만든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캠브리지에서는 제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단 과정을 거쳐요. 히스토리 테이킹, 피지컬 이그잼,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레스피토리 펑셔널 그레이딩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환자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쨌든 홀바디 바로메트릭 플라시모그래피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징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중요도 순서로 얘기를 하는데 주로 라링고스코프이나 그 라이노스코프를 많이 쓰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건 토라직 평가도 이제 앞으로 치료나 이런 것들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CT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뒤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GI 스콥도 고려는 하지만 루틴하게 하고 뭐 많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하나씩 보면 히스토리는 이제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호흡기 잡음, 그다음 운동불내성, 그다음에 뭐 밥을 먹을 때 힘들어한다거나 아니면 리거시테이션을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클리니컬 사인 같은 경우는 콜랩스 또 사이너시스도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 과도하게 유연 증상을 보이거나 그리고 잘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때좀 꾸벅꾸벅 졸고 잠을 좀잘 누워서 불편하니까 못 자고 자꾸 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 이그잼을 하는데 기본적인 피지컬 이그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전에 얘기했던 펑셔널 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주로 청진이랑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톨러런스 테스트를 이제 기반으로 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라링스 쪽에다 청진기를 대서 이제 이 소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분 동안 대략 시간당 8km 속도 정도로 아이를 트로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전후를 비교를 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레이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보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문은 이제 2018년도 뱃서저리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링고스코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스탠리 교수님이 상부호흡기 평가를 제대로 한 시간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저희가 도구는 라링고스코프를 쓰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에 관련된 이제 관심 부분만 좀 본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링스랑 소프트 팔레트랑 톤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좀 라이노스코프를 좀 선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스탠리 교수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겠지만 라이노스코프는 약간 선택적으로 추천을 하는 반면에 이분은 웬만하면 라이노스코프를 좀 하는 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비강 안에 앞부분에 이제 로스트랄 부분에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흉부 평가 같은 경우는 꼭 CT를 고집하진 않으시더라고 이분은. 그래서 방사선만으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데 이분의 주된 목적은 이제 당장 수술을 할때 문제가 있을 만한 게 있는지, 특히 이제 뭐 에스피레이션 유모니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후인자로 좀 참고할 만한 다른 문제, 특히 이제 하이퍼플라스틱 트라키아 같은 게 있는지 보는 게 이제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유용하고 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임상 환경에서는 루틴하게 진행을 하진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더 리서치랑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뭐 컨퍼메이션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활용을 하는 편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앞에서 얘기했던 임상적인 평가가 그리고 라이노스코프이랑 이제 라링고스코프를 이용한 방법들이면 사실 대부분 충분하다고 하고요. 이분 기준에서는 특별히 CT를 찍는다고 해서 수술적으로 하는 게 바뀌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굳이 이제 비용을 들어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게 있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뭐 보호자가 버짓이 있더라도 이 치료가 나중에 치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치료를 밟아가는 그런 방식의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또 새로운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짓을 아끼는 느낌으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뭐 버짓이 정말 좋으면 고려하겠지만 약간 이런 맥락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종양이나 이런 것들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지만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스탠리 교수님은 좀 미리 알고 가자라는 주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임상 평가로 어쨌건
브라키세팔릭에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쨌든 치료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이 이제 뭔가 없다, 미비하다라고 했을 때 CT 촬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혹시나 발견되지 않겠냐 약간 요런 관점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임상적인 개선이 없을 때 보통 촬영을 하는 걸 고려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쨌건 CT라는 게그 보스 인덱스가 이제 그 앞에서 말했던 WBPP라고 할게요. 그 훌바디 그거를 이용을 했을 때 개발한 지표인데 저 숫자가 높을수록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어쨌건 요 인덱스랑 어느 정도 CT에서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임상적인 평가에서 대부분 다 확인이 될수 있고 더군다나 이분이 CT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중에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이 저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여기 있는 A랑 B를 보시면 다른 환자거든요. CT상에서는 사실 구조적으로 두개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A에서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증상이 심했던 환자였고 B의 경우에는 CT상에서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한 8살, 9살까지 전혀 호흡기 관련 증상 없이 문제 없이 지냈던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CT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 기능적이거나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볼수 있는 걸다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CT를 조금 한계가 있는 검사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탠리 교수님을 넘어가면 일단 스탠리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조금 관점이 달라요. 이분은 이제 호흡기에 여러 질환들을 한 번에 리서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브라키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호흡기 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더 종합적인 방법에 대한 좀 접근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이제 진행하는 호흡기 평가는 사실 저도 미국에 인턴하는 병원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포폴 이용해서 이제 인덕션 해가지고 가벼운 마취를 해서 저런 식으로 한 명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전 주로 교수님이 오시거나 레지던트가 저렇게 라링고스콥이랑 텅 디펄서 가지고 그냥 살짝 라링스 보고 그냥 구강 안에 대충 훑어보고 뭐 문제가 있네 없네 해서 뭐 한두 줄 정도로 메모하는 정도. 사실 이게 여전히 대부분의 프랙티스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쨌건 뭔가 좀 허접하기도 하고 좀 일관성 없기도 하고 그다음 기록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뭐 메디컬 레코드에 한줄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많은 걸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건 요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분이 이제 평가 방법을 개발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잠깐 얘기를 하는 게 사람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에서는 뭐 말하고 먹고 마시고 뭐 듣고 하는 것들이 워낙 높은 기능이고 조그만 문제가 돼도 바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평가를 잘 하고 있죠. 발달된 학문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좀 우리는 굉장히 다른 분야 정형외과 이런 거 신경외과 이런 데랑 비해서는 검사가 굉장히 좀 허접하긴 하거든요. 어쨌건 사람 이비인후과는 왼쪽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표준화되고 종합적인 이비인후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귀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다 하게 되고 이분들은 라링고스콥을 다 이용을 해요. 이비인후과 가시면 다 장비도 보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수의 쪽에서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증상도 얘기하고 불편함도 호소하고 어떤 검사를 하는 과정 자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검사를 더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정형외과 검사 중요하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앞에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 말고 이제 이분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보호자들이 일단 증상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분이 진료 볼때 항상 자기가 소리를 흉내를 내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리플레이를 좀 해줘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긴 하는데 이분이 진료 볼때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이 소리가 맞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좀 비디오를 찍어오라고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실용적으로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이라 얘기를 드렸고 이분은 어쨌건 종합적인 평가를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히스토리 테이킹 서식을 좀 강조를 해요. 뭐 요걸 꼭 쓰진 않더라도 이 내용들을 좀다 알고 있어서 꼼꼼하게 다 물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들을 여러 개 넣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물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생각할 만한 거는 혹시나 짖는 소리가 바뀌지 않았는지 이런 건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묻지는 않죠. 이런 것도 뭐 골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변화긴 한데 이것도 좀 물어볼 만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보행 변화 같은 경우 골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전신 무력증 이런 거나 근육 떨리는 거뭐 이런 것들도 호흡기랑 더불어서 다 물어봐야 된다. 굉장히 자세히 물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부호흡기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면, 일단은 이분은 종합적인 거 강조를 하시는 분이라 좀더 넓은 범위를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의 상상 교수가 얘기하는 게뭐 상부호흡기 평가할 때 그냥 라링젤 이그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퍼웨이 이그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링스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코부터, 비강부터,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는 트라키아랑 그다음 메인스템 브론커스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뭐 GI도 볼수 있으면 스콥도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촉진 검사도 이제 목이랑 이런 데다 만져봐야 되고 림프절 만져봐야 되고, 저게 사람 방식이거든요. 그다음에 크라니얼 너브 이그잼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캠브리지에서 나온 그 엑설사이즈 톨러런스 테스트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해부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도 대학원 때 이거 항상 책 보면서 맨날 까먹고 했었는데, 이 라링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저는 당연히 학부 때는 제가 공부를 좀 미숙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안 났고, 당연히 대학원 가서도 사실 이걸 제대로 이렇게 앉아서 배워본 적은 없고 책을 항상 찾아봐야 되는 이런 거였는데,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일반적인 수의대에서는 라닝스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미시건 같은 경우는 스탠리 교수님이 일부러 다이섹션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요거 굉장히 강조해서 알려주는 좀 레지던시가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해부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상부호흡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얕은 마취를 해야겠죠. 이것도 이제 논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어떤 약제를 써야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흔히 많이 쓰는 게 프로포폴입니다. 그다음에 알팍살론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사프람은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호흡 관련해서 라렌젤 모션 좀더잘 보려고 할때 추가를 하기도 하는 약제가 있고요. 검사하는 자세는 일단 맥실러를 슬링을 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거즈를 길게 해서 이제 윗턱에 걸어놓은 걸볼 수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 올려서 목 쪽에 이제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이제 두 번째 어시스턴트가 이제 혀를 잡아주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자세를 잡고요. 개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위에 있는 웨이더 텅 블레이드라고 하는 걸 쓰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이분은 면봉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 나무로 된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보는 텅 디프레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하는 동안에는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상단에 여기 요크 셔테리어 같이 생기네요. 사진 보면 놀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레드러버가 살짝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산소를 연결을 해서 안에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구강을 통해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SpO2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삽관을 필요할 때할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쨌건 익숙해지면은 1분이 안 걸리는 검사다. 클레어도 저번에 뭐 너무 빨리 끊어서 항상 놓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리지드냐 플렉서블이냐, 사실은 플렉서블이 좋아요. 더 좋은데 이제 플렉서블은 비싸죠.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도 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GI용 스콥이 아니고 브론코스콥은 보통 동물병원에 잘안 가지고 있어서 이건 사실 어베일리빌리티의 문제가 사실 더 큽니다. 어쨌건 플렉서블이 있으면 더 평가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비용 문제도 좀 있다 보니까 플렉서블로 진행을 이제 내과를 불러서 되게 판이 크거든요. 미국 학교에서 이런 걸 하면은. 근데 이제 요게 힘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보면 이게 옛날 아이폰 모델에 연결할 수 있는 리지도 스콥 같은 거를 이제 교수님이 하나씩 이제 사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호자가 브론코스코를 못하는데 자기가 이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좀 간이로 검사를 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요 장비도 그렇지만 다 비디오 녹화가 다 되죠. 대부분의 장비들이. 그래서 녹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렉서블을 쓰게 되면은 트라키아나 메인스템 브론코스도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레트로 플렉스 뷰를 해가지고 이제 비강 뒤쪽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클레어가 보여준 것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한 장으로 된 서식으로 이제 이 해부 구조 하나하나를 다 표현을 하는, 캐릭터라이즈를 다 하는 이제 이 서식을 이제 만드셔서 요걸 이용을 하자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이걸 제가 하나씩 다 준비하긴 했는데 저번에 클레어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만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라링절 모션을 봐야겠죠. 이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라링절 이그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인스퍼레이션 당시에 이제 에이비덕트가 되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면봉으로 건드려 봤을 때 반응을 하는지, 이제 어덕션을 하는지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갱리플렉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강이랑 텅이랑 하드팔레이트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이건 보러 비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좁아져 있는지 아닌지 보게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묘사를 하게 되고요. 이 검사가 사실은 묘사하는 거 이상해요, 묘사된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저희가 연구 중이어가지고 일단 묘사해서 어쩔 건데 라고 하면 사실 아직은 모른다라는 것도 많기는 해요. 어쨌건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소프트 팔레트는 이제 중요하죠. 우리의 수술에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수술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는 일단 길이랑 그 다음에 두께 정도도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을 하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톤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요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게 좀 명확하진 않아서 일단은 표현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톤실이 커진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링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하는데, 이제 애들이 정말 2차적인 변화가 심한 애들은 도절 페린젤 월이 이제 콜랩스 되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사실 치료를 하긴 힘든데 증상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요. 저것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2015년도에 JVIM 논문에 요거에 대한 논문이 이제 보고가 된 게 있어요. 28마리에서 페린젤 콜랩스가 된 환자들이랑 레트로 연구가 있는데, 이 브라키세팔릭 뿐만이 아니고 다른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마리는 요크셔테리어였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요거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글로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쪽에 종괴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레트로 버전이 가끔 있거든요. 요게 생길 경우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언뜻 눈으로 봐서 평가가 힘들어요. 직접 조작을 해서 움직여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레트로 버전이 왜 생기냐면 에피글로티스 자체가 하나의 근육으로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그 이름이 하이어 에피글로티커스 머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림에 에피글로티스의 이제 아래쪽에 약간 이 혀 밑에 있는 요거처럼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컨트롤 하게 되는데 요게 약하게 되면은 레트로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소형견들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한국에 많은 요키나 치아와나 그 다음에 시쭈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은 직접적으로 에피글로티스를 젖혀보기도 하고요. 저번에 클레어가 얘기했지만 키보드 청소할 때 쓰는 그런 공기 이제 쏘는 거 있거든요. 세차장에 있는 거 같은 거. 그런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는 뭐 팩시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잘라내는 수술법에 대해서 2019년도에 뱃서저리 논문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폼 리세스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리마글로티스 위쪽에 약간 여기 천정 같은데 페린젤 월이랑 약간 요 벽을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페리폼 리세스라고 하는데 0에서 3, 6으로 올라가면은 약간 여기 형태가 조금씩 바뀌죠. 리마클로티스가 점점 위에서 덮이는 걸 볼 텐데 이게 이제 리던던트 하거나 스월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노르위치 테리어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게 이제 좀 캐릭터라이즈가 돼 있고 일부 브라키세팔리에서도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게 대한 치료는 아직 알려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라린젤 뮤커사 같은 경우도 이제 상태를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침이 저기 사진처럼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발적이 심한 경우도 있고 붓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얼서레이션도 있고 종괴 같은 것도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큐니폼이랑 큐니큘레이트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큐닐리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옆에 원래 V자로 딱 벌어져야 되는데 안으로 몰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리마클로티스를 또 아래쪽에서 막아주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잘라내거나 이런 수술도 하기도 하는데 요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거고요. 커니큘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제 요거는 덮이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평가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세큐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것도 보컬 폴더 앞쪽에 이제 이렇게 약간 부어 있어가지고 엉덩이처럼 약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O 보면 fully inverted 보시면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큐얼 뭐 뒤에 자르는 거 얘기 나올 텐데 어쨌건 스탠리 교수님 기준에서는 노르위치 테리어 스터디를 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풀리 이버티드 된 경우에만 임상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전 단계의 세큐얼들은 굳이 건드리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이는 조금 그 레드로 교수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가지고 그때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컬 폴드는 이제 뭐 벤트리클이 부어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도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마글로티스는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딱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제 옆에 보이는 것처럼 웨빙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위아래로 각각 웨빙으로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뭐 그래뉼로마 같은 거 생긴 것도 병변을 볼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랑 관련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이 있는 경우에는 플렉서블 스콥을 이용을 해서 인프라글로틱 누멘이라든지 네이도 페링스나 콩카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스탠리 교수님 항상 요거 상복귀 하고 나면은 트라케아랑 메인스템 브론코스까지 내 과한테 평가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도 같이 평가를 하는 게저 미시건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이제 추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앞에 이제 굉장히 종합적인 검사를 하는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징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이제 풀 검사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스탠리 교수님은 CT를 굉장히 좀 하시는 분이에요. 미시건 자체가 CT도 굉장히 많이 찍는 학교기도 했고 여기서는 이제 헤드랑 넥 CT는 보통 기본적으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보호자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헤드 넥은 좀 추천을 하시는 편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요 강의에서는 걔를 그냥 통째로 찍어야 된다라 그게 더 추천된다 뭐 나이가 많은 애들은 뭐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브라키세팔릭 같은 경우는 뭐 헤미버테브라 같은 여러 가지 선천적인 문제들도 원래 많기 때문에 풀바디를 찍는 게 좋다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제 플로로스코비나 라이노스코비나 뭐 어퍼 GI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앞에 검사들이나 CT들을 진행을 하면서 아 얘네들은 좀 뭔가 더 해봐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으면 이제 보호자에 대해서 이제 좀어상그 설득을 할수 있을 만큼 요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강 안에 터비네이트 이거는 이제 플렉서블로 어느 정도 볼수 있는데 이제 CT가 더잘 보일 수는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고 있고 네이저 페링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프트 팔라트의 뭐 티크니스도 CT로 측정을 하시는 걸좀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CT 찍을 때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촬영할 때 이제 발관을 하고 CT 촬영을 중간에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세를 해서 애가 혹시나 이제 숨을 못 쉬진 않도록 저렇게 호흡기를 좀 확보를 해준 상태로 CT 촬영을 발관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홀도그 CT도 얘기를 하셨었고요. 플로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좀더 스왈로잉 문제가 있는 애들에서 좀더 다이나믹한 문제들이 이제 의심되는 애들에서 좀 고려를 하게 되는데 뭐 페린지얼 콜랩스라든지 페린지얼 컨스트릭트 이슈라든지 아니면 크리코 페린지얼 에이클레이지아라고 해서 뭐 스왈로잉 문제되는 질환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때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엔도스코프도 비슷한 맥락에서 어퍼 GI나 라이노스코프를 이제 하는 걸로 추가적인 환자 상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레드로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브라키에 좀 치중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춰져서 그 검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호흡기 평가를 이제 브라키에 맞게 기능 평가 를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링고스코프이란 그 라이노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브라키 환자들에 대해서 호흡기 수술을 해주는 거에 관련된 것들을 좀더 집중해서 보는데 좀더 관심이 있는 분이고요. 그 외의 정보들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리서치 쪽으로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홀바디 바로메트릭 플라스모그래피를 모든 환자에서 찍고 있긴 한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요건 이제 자기가 리서치로 하는 거지 뭐 임상가들이 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탠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종합적인 평가 이분은 브라키뿐만이 아니고 상부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들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넓게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하나 다 봐야 된다 그리고 CT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병변들에 대해서 다 묘사를 할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으니 요두 가지를 아마 병행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